국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자칫 최순실 지원 결의안이 될 수도 있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5월 3일 조양호 평창 조직위원장 사퇴 사건, 이 사퇴 종용 경로가 특이하더군요. 이란 출장 직전에 안종범 수석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사퇴를 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총리께서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총리는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보고했다고요? 네. 저한테? 네. 저는 그런 보고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퇴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그 오간 경위들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직속 보좌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면, 보고했는데요. 보고 안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총리 리더십이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죠. 제가 보고 받을 범위 안에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지금 내각에 대해서 간신배라는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꼭두각시였습니까? 간신배였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과한 말씀이고 저는 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언론에 써있는 컬럼을 읽고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칼럼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칼럼을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가 엉망이 된 데 대해서. 지금 이런 그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큰절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사죄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 평창 조직위 사퇴 종용 사건. 한마디로 불편해서 말을 안 들어서 자른 겁니다. 최순실 측이 스위스에서 누슬리가 개폐의식 시설을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죠. 이 누슬리와 최순실 소유인 더블루K가 MOU를 체결한 상태고 조양호 회장은 스위스에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 경비 절감위에서 한국에 대림도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범 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을 등에 업고 조양호 회장과 대림과의 관계를 내사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 회장은 회사 그 당시 대한항공이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수석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식으로 조폭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런 내사하겠다는 협박 받고 미르재단에 돈을 내기 시작하죠.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르재단은
문체부에 등록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의혹과 또 불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수사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선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수사 의지, 특별수사본부 언급하셨는데요. 거기 본부장이 누굽니까, 지금? 이영렬 본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서울지검장입니다. 서울지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영렬 이분을 반드시 해주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똑똑히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 불법 그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때문에 임명 못했잖아요. 그때 왜 시간 끌었습니까? 결국 김학의 차관의 누나 최순실 자매와 친분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영렬 검사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제가 알기로 이영렬 검사장은 역량을 갖추고 또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영렬 검사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30몇 명 역대 가장 많은 검사들이 투입돼서 거기서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한 사람이 방향을 왜곡하거나 틀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윤곽근 검사 팀장이죠. 윤곽근 검사장이 거기서 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곽근은 다른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팀이 두 개 합쳐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 이 사람 한 사람만 바달록에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윤곽근 아닙니까? 성균관대학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 부분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증언해주는 검사가 있는데요. 제 후배인 건 맞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전혀 맞지 검사 않습니다. 이름까지 될까요? 되세요.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검찰이 엄중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순실 씨가 여성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을 임명해 왔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그 두 장관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문체부 장관 왜 시켰을까요? 저는 제가 문화예술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출판하고 2008년부터 18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문방위원을 지내면서 대정부 질문도 이 문화 예산에 관해서 할 정도로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대선 때도 문화 정책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 일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 정유라와 사진도 찍고 지난해 12월에 빅뱅과 사진 찍었습니까?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것은 빅뱅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의원님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것은 네, 이제 청와대 내려주시죠. 정무수석 시절에 대통령께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을 초빙해서 연무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각 선수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저를 오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팀에 누구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어느 선수가 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그때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일 것입니다. G-Dragon은 지난 연말 여러 장 찍으셨으면요. 그 여러 장 공개해 주세요. 제가 찍지 않았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사진을 담당하는 분에게 다른 단체와 찍은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지만 그분은 대통령과 공식 사진을 찍느라고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와 같이 사진 찍는 그 모습을 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무수석이 아시안게임 선수들과 사진을 찍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자, 2015년 12월 빅뱅과 사진을 찍었어요? 예, 예. 네. 의원님, 그 오찬 때는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정이 없는 모든 수석은 나가서 아시안게임의 선수들을 격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당일에 다른 일정이 없는 수석들이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있는 선수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그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수석들도 아마 사진을 찍어주셨을 텐데 어떤 분이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어주셨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G-Dragon은 한 잡지사에서 지난 연말에 심층 인터뷰를 하는 매해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해에 가장 예술가로서 각광을 받았던 세 사람을 뽑아서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자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G-Dragon뿐만이 아니라 이영희 선생님, 진태옥 선생님 세 분의 이 인터뷰를 제가 진행해서 그 잡지사에서 실은 것입니다. 그때가 경선이 치열할 땐 굉장히 한가하셨나요? 의원님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경선을 치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언론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누구라도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잡지사에서 제가 그분들에 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 합의에서 저를 추천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큰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응했던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자, 빅뱅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이 YG엔터테인먼트의 바로 조 장관의 딸이 비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던 곳이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않았습니다. 홍보대사가 바로 빅뱅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네. 문체부에 소속된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관광의 홍보대사도 있고 한복의 홍보대사도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의 홍보대사는 제가 문체부에서 직접 했는지 조직위에서 선정을 했는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문체부 소속, 문체부가 관여하는 업무에 일을 해주는 선의로 일을 해주는 연예인들은 저는 아주 다수가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민정 씨. 네. 잘 아시죠?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두 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수석께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 부부가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봤고 두 번째는 제가 의원실에 답변에도 답변을 했듯이 제가 정무수석을 그만두고 이 개인으로 있을 때 우연히 미술관에 찾아갔을 때 비서실장님과 수석님, 장관님들의 사모님들이 거기서 미술관을 관람하고 찻집에 계실 때 우연히 조우해서 차를 함께 여러 명과 만난 그 바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제보를 해준 겁니다. 예, 네, 제가 이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장관이 만나는 장면. 네, 네. 제가 그때 이병길 실장님 사모님을 비롯한 여러 수석과 아마 그때 문체부 장관님도 계셨을 텐데 장관님 사모님도 계셨을 텐데요. 8명 내지 9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마실 때 제가 같이 동석을 해서 한 30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부인들도 만나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자, 제보는 이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이 씀씀이의 상당수가 김앤장에서 비자금으로 쓰여졌고 또 일부 바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등 우리나라 권력 실세의 부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루트였다.
자, 의원님, 이거 증명하시죠. 의원님. 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사용했었던 금액은 제 인사청문회, 두 번의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투명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은 모든 것이 변호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기업의 임원처럼 업무 추진비도 없고 경조사 비용으로 따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없고 자동차 유지비도 나오지 않고 기사 월급도 그 월급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의 경조사 비용을 모두 개인의 비용에서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월급이라는 것으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일반 월급 그 받는 이 고용인들의 월급처럼 집으로 와서 다 개인이 집안 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순실 여동생 최순천 씨 사위 주학준 씨 아시죠? 제가 그 교문위에서 안민석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실 이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김앤장에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 변호사를 아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 답변은 모른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기사가 나온 후 저의 배우자가 한 지인이 새로 변호사로 들어간 후배가 있으니 친구의 아들이 있으니 한번 후배들 밥을 사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또래의 후배들을 여러 명 모아서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기사가 나온 뒤 보니 그분의 인척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게 하는 걸 들었고 그 말씀을 교문위에서 명백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 브로치 선물을 하신 적이 있죠? 대선 때 제가 대통령께서 굉장히 한정적인 걸 하고 다녀서 제 나름대로는 아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길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사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파이어 브로치도 선물하신 적이 있죠? 저는 그런 고가의 제품은 선물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의 후보가 대중에게 보이기에 적합한 아주 저렴하고 소박한 것들을 제가 사서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조윤선 장관 주변과 대통령 주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람의 제보 내용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조윤선 장관의 문체부 장관 임명은 바로 최순실 씨의 민원 해결사로 아주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다. 최순실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렇게 검증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누군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네. 지금 진위를 가리는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문체부 장관, 저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이 안 씁니다, 이제. 의원님, 저는 문체부 장관의 이 장관 자리에 지금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아마 여기 내각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국정 공백을 메우고 지금 특히 문체부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지만 본인들이 알지 못했던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평창올림픽을 비롯해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연 의원님. 평창올림픽 위원장 지금 최경환 전 장관과 아주 친한 이희범 장관 조윤선 장관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잘 될까요? 공정하게 잘 될까요?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저의 사퇴 문제는 제 개인이 결정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국정 상황에서는 저의 거취 문제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끝 마지막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소임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지금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것도요, 모른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른다고 딱 잡아뛰면 왜 형사고발하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만 얘기했더군요. 의원님, 저는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과 언론인들과 그동안에 오랜 서로 배우고 서로 함께 일하고 하면서 신뢰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기사와 사설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더 이상의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검증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문화예술의 애호가로서 그리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 자연인 조윤선으로 살아가기에도 힘들 만큼의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그러한 진술로 인해서 제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나와서 진술을 해서 검증해서 각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각자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일 이외에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을 한 익명의 진술이니 스스로 떳떳하게 나와서 제가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을 때 검증해서 각자 책임을 지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부 장관의 임명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년에 5억에 관한 생활비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그 국민으로 장관으로서의 영이 쓰지 않고 앞으로 이 문화계를 맡길 수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혹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인사를 개입한 3인방이 있습니다. 전 산업은행장 홍기택 총재 부인 전성빈, 마사협회의 현명관 세부인 전영해,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 소유의 빌딩에서 비서실장이 되기 전까지 거기 사무실에 입주를 했고, 문고리 3인방이 던져주는 인사들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연락책을 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움직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시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산업은행 총재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왜 안 찾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전체에 대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어떤 신병 확보가 필요할 때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부인 전성빈 교수는, 이 전성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학 때 영어 서클이죠. 산업은행이 관여되는 공기업, 그 산하 공기업의 인사를 전체를 관장했습니다. 마사회 전영해 부인,
마사회와 전영애 부인, 이건 좀 이따 김현건 의원이 얘기할 거고요. 자, 김장자, 우병우 수석의 장모입니다. 이화여대에 1억 기부했고요. 또 최순실 씨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 장모 부분도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고 어떤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은 수사를 착수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차은택이 문학의 황태자였다면 금융계 인사를 주무른 사람은 정찬우 현 증권거래소 이사장입니다. 여기는 이재만 비서관과 서로 내통하면서 금융계를 주물었는데 여기에 또 관여된 사람이 바로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다 스크린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 잘 안 될 겁니다. 왜?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곽금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 유출을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추모 국장 직원들을 감찰했더군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최순실, 정윤회 정보를 수집한 사람을 다 지방발령을 냈어요. 이것도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마 검찰에서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확인을 하고 스크린을 할 것입니다. 또 도땡땡 4급 4급인데요. 이 사람 국정원이 이 재단, 그러니까 미르 K재단 모금에도 개입했어요. 삼성 IO입니다. 네, 그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확인을 하고 범죄가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우병우 사단 걷어내기 전에는요, 수사 제대로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어떤 특별검사가 논의가 되고 특별검사 도입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정말 검찰이 철저하게 아주 공정하게 과거에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 사건의 엄중함 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검찰도 잘 알고 있고 법무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검찰에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렇게 수사할 것이고 저도 그런 지시를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란 것은 결국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에게는 두 가지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구고 선배인 최경환, 윤상현 보호해달라.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 대구고의 인맥을 넘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그런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전 국회가 시국 비상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앞으로의 국정 일정과 대통령의